여기가 혹시 안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안전연구소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안전 히어로입니다.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궁금한가요? 이게 무슨 표시예요? 네? 휴대전화에 뭐가 위험한 거죠? 엑스레이 사진 찍는 게 뭐가 위험하단 거죠? 파기 금지면 불이 잘 붙는 물질을 금지한다는 건 알겠는데 뭘 조심하라는 건가요? 안전 히어로 알려주세요. 이제 다 들었나요? 이제 다 들었어. 자, 모두 진정하시고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건 세계적으로 방사선을 나타내는 기어입니다. 방사선이 슝슝 들어오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아,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이 전자파 조심해야겠죠? 에? 아, 그리고 X선, 이것도 조심해야죠. 이런 위험 표시가 있다면 이거 가스불 조심해야 됩니다. 불이 붙었을 때 펑 하고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겠죠? 역시 안전이어로는 딱 보기만 해도 뭐가 위험한지 잘 아시네요. 아이, 뭘 이 정도를 가지고. 뭐 여러분의 안전에 관한 궁금증은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준비. 오늘의 미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세상엔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지만 우리 몸에 확실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잘 사용하면 편리하지만 아주 위험할 수도 있는 것들.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그렇다면, 궁금하다면 지금 출발! 안전이어로가 좀 전에 방사선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했잖아요. 근데 방사선이 뭐예요? 네, 방사선이 무엇이냐고요? 나는 안전히어로 방사선에 대해서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방사선이 무엇일까요? 방사선은 특정 물질에서, 예를 들면 뭐 우라늄이라든가 라듐이라든가 이런 특정 물질에서 나오는 빛이나 입자와 같은 에너지입니다. 네, 방사선은 에너지인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어디 갔어? 냄새도 안 나. 뭐야, 아무 냄새 안 나. 자,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 몸을 통과하게 된다면 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고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물질이 될 수가 있죠. 방사선은 좀 알겠는데요. 방사능은 또 뭐예요? 방사능이라는 것은 방사선의 세기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방사능이 강할수록 방사선을 방출한다. 즉, 방사선이 나올 위험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사선과 방사능의 관계를 짜잔! 전구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전구에서 빛이 나오고 있군요. 자, 이 빛이, 전구에서 나오는 빛이 바로 방사선이라면 짜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방사선이 더 세지죠? 네, 방사능이 강할수록 빛이 더 세진다 이 말입니다. 즉, 방사능이 셀수록 방사선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사성 물질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모두 방사성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사선은 누가 처음 발견한 거예요? 예,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방사선을 연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래 방사선이란 것은 예로부터 아주 옛날부터 지구에 존재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오, 방사선이라는 게 진짜 있구나 라고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베크렐이 되겠습니다. 이 베크렐이 재미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가지고? 우라늄염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하다가 어느 날
아주 어두컴컴한 방이었습니다. 여기에 햇빛도 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우라늄과 필름지, 사진을 현상할 때 쓰는 필름지를 가만히 놔뒀는데요. 이야,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햇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 햇빛도 없고 그냥 깜깜해요. 그런데 이 우라늄염의 이 모습이 필름지에 희미하게 나타나더라 이거죠. 햇빛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왜? 자, 그래서 베크렐이 생각한 것이죠. 우라늄염이라는 곳에서 뭔가가 나오고 있구나. 이 뭔가가 나와서 여기에 그 우라늄염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게 했구나 라고 알아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방사선이었다는 거.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엄청난 발견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과학자들이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리 퀴리가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죠. 자신의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함께 방사성 물질을 막 연구를 하다가 짜잔,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 우라늄 1톤에서 라듐이라는 방사성 물질을 얼마만큼 추출해냈을 것 같습니까? 바로 0.1g. 크, 1톤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양에서 겨우 0.1g을 추출해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마리 퀴리는 백혈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에휴, 그때는 방사선이 얼마나 위험한 줄 몰랐나 보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후에 과학자들이 열심히 더 연구를 해서 봤더니 오, 방사성 물질이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암 환자 치료에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 있죠. 어?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무엇일까? 짜잔! 짠! 아하! 안전히 열어! 궁금한 게 있어요. 방사선은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만 발생하는 건가요? 그리고 방사선은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결해드리러 갑니다. 잠깐만요! 이번 궁금증은 동물 친구들과 함께 알아볼게요. 아, 그래 주실래요? 아, 그럼 난 좀 쉬어볼까? 네! 궁금증 해결하러 출동! 출동! 탐구 토론! 진행을 맡은 MC 캡입니다. 오늘 특별히 방사선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방사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청자 궁금증인데요. 방사선은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만 발생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는 항상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어요. 방사선은 흙, 바위, 물, 공기 등 다양한 물질 속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자연 방사선이라고 하죠. 반면에 원자력과 같이 인간이 만든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인공 방사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방사선은 몸에 해롭지 않나요? 소량의 방사선은 몸에 해롭지 않은데요. 너무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은 위험하죠. 몸에도 나쁘고 위험하다면 방사선을 안 만들면 되지 않나요? 우리 생활에서 방사선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소량의 방사선을 필요한 곳에 집중하여 쐬어주면 암세포를 파괴하는 등 질병을 치료할 수 있죠. CT는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기기로 신체를 촬영하여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방사선을 이용해서 대량의 전기를 싼 가격에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전 사고와 방사선 누출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죠. 제보에 따르면 이 사진 속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방사선을 찾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거죠? 얼굴에 바르는 로션 있잖아요. 그 화장품은 방사선으로 세균, 바이러스를 없애 무균 상태로 만들어지죠.
방사선을 이용하여 자체로 빛을 내는 손목시계도 있어요. 컴퓨터의 주요 부품에도 방사선이 활용돼요. 자동차에도 방사선이 쓰이는데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엔진을 확인할 때도, 수명이 길고 튼튼한 타이어를 만들 때도 방사선을 이용합니다. 이야, 방사선이 전부 다 위험하고 나쁜 게 아니고 잘 사용하면 우리 삶에 큰 도움이 되네요. 방사선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왔습니다. 역시 동물 친구들을 믿고 맡긴 보람이 있습니다. 응?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병원에서 엑스선, 초음파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이게 방사선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 그랬군요. 어우, 병원에서 별걸 다 배워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엑스선은요, 방사선의 일종이죠. 엑스선을 발견하고 나서 방사능, 방사선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엑스선 촬영 때도 방사선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초음파는 방사선과는 또 관계가 없습니다. 이 초음파로 병원에 가면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저기 깊은 바닷속 땅 모양도 파악할 수 있죠. 굉장히 여러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을 때 엑스선을 사용한다고 들었는데요. 엑스선은 누가 처음 발견한 거예요? 오, 그게 궁금했죠? 이 1895년에 독일의 렌트겐이 처음으로 발견을 했는데요. 무엇이든 슉슉슉 통과시키는 굉장히 신기한 광선을 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오, 되게 신기해. 어이, 자기 이리 와봐. 그러면서 자기 아내 손을 여기다가 딱 댔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오, 안에 뼈가 다 보여. 우와, 신기해. 그래서 정체를 알 수 없고 굉장히 신기하다 해서 X선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이 X선은요, 병원에서 진단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또 여러분 공항 가보셨습니까? 거기에서 가방에 무엇이 들었나 하고 볼 때, 항공수화물을 검색할 때도 볼 수 있고요. 또 천체 관측에도 이 렌트겐이 발견한 X선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된답니다. X선이 방사선의 한 종류라고 했는데요. 이런 방사선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혹시 방사선이 누출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궁금해요? 궁금하면 따라오세요. 방사선 누출 사고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여기 과거 시간 여행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아쿠라 마타타, 다시 힘을 내서 짠! 오, 생겼다! 짜잔, 따라오세요. 우와, 신기해. 오, 역시 과거의 문은 신기해. 어? 여기는 1945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휙 투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방사선 후유증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 동일본 지진 때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었죠. 그때 또 피해가 굉장했다고 합니다. 방사선 누출 때문이기도 하지요. 또 다른 방사선 누출 사고 현장으로 좀 가봐야겠는데, 야! 어허, 여기 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가볼게요. 아! 오, 여기는 또 어디야? 오, 러시아? 1986년? 바로 그거군요. 1986년에 러시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는데 이것이 팡!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엄청난 양의 방사선 누출 사고가 있었었죠. 자, 이때 그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들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방사선에 노출되어서 사망했고, 또 살아남은 사람도 끔찍한 질병에 아주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우, 나는 이 히어로 보복 때문에 방사선 노출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여러분은 방사선 유출 사고 현장에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냥 갔다가는
아우,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해. 응? 이게 또 뭐 메시지가 왔는데 어디 한번 볼까요? 엄마가 전자파 위험하다고 휴대전화를 많이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전자파가 대체 뭐고 왜 위험한 건가요? 예, 굉장히 가슴 아픈 메시지가 여기 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전 히어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자파가 과연 무엇일까요? 전자파는 전기와 자기, 그러니까 전자파입니다. 전기와 자기의 흐름에서 어떤 에너지가 짜자잔 하고 나오는데요. 그 에너지가 바로 전자파라는 건데 전자파는요, 말 그대로 전기를 이용하는 제품들에서 뿜뿜 뿜어져 나옵니다. 뭐 청소기라든가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전화 모두 전기를 사용한다면 전자파가 나오게 되죠. 때마침 전자파에 관한 안전 뉴스 영상이 도착했답니다.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탐구 뉴스 개비 아나운서입니다. 성인보다 어린이의 전자파 흡수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린이는 신경세포가 자라는 중이기 때문에 어른보다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뇌종양 유발 가능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백혈병, 뇌종양 등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실제로 암을 유발하는지 뭐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주의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휴대전화 안전수칙. 짠짜자자잔. 휴대전화를 전자파 걱정 없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지? 이거 너무 심심한 휴대전화 아닙니까? 뭔가 막 그려보고 싶어.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그릴까? 아하! 요걸 그리면 되겠다. 딴따다다단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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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다단 무엇일까? 딴따다다단 딴뚜 하하하하 바로 나입니다. 다음 안전 히어로. 자, 안전 히어로가 알려드리는 휴대전화 안전수칙 첫 번째, 휴대전화를 되도록 적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휴대전화에서 전자파가 나오니까. 그리고 통화할 때는 얼굴에서 이 휴대전화 기기를 너무 가깝게 하지 말고 약간 떨어뜨려 놓는 게 좋답니다. 더 좋은 것은 이어폰을 사용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이어폰을 꽂고 휴대전화는 멀리. 그렇죠? 그다음 통화는 꼭 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잠잘 때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친구처럼 안 됩니다. 이건 껴안고 자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안 되겠죠? 헬로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방탈출 진행을 맡은 MC 탐구예요. MC 탐구. 전자파는 전자파를 내는 기기와 가까이 있을 때 몸에 잘 흡수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자파 내뿜는 가전제품 피할 수 없다면 멀리하는 게 좋겠죠? 짜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전자파 위험이 있는 가상의 공간인데요. 알고 있는 안전상식을 이용해서 전자파 영향을 덜 받고 안전하게 가전제품을 사용해야 방탈출이 가능합니다. 모두 준비됐나요? 네, 음식탐구! 구수한 향이 나는데 무슨 요리지? 위험해! 전자레인지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파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에는 1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고. 특히 눈은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속을 들여다보면 안 돼. 레벨 1 클리어. 안전 히어로한테 전화해야지.
휴대전화는 통화 버튼을 누른 직후와 발신음이 울릴 때 전자파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는 휴대전화를 얼굴에서 멀리 떼는 것이 좋아. 레벨 2 클리어. 진공청소기는 멀리 해야 해.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 세탁기나 냉장고를 사용할 때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나오거든. 미션 클리어. 판타스틱! 원더풀! 무사히 미션을 잘 통과했군요. 축하해요. 브라보! 방탈출 성공이다. 우야호! 이야, 신난다. 신난다. 나도 신난다.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처럼만 하면 안전하게 전자제품을 사용하면서 전자파 피해를 확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스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기 금지 위험 표시가 붙어 있다고 했는데요. 가스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가스는요, 굉장히 불에 잘 타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있는 곳에서는 아주 아주 조심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스는요, 불이 필요한 곳, 뭐 그러니까 부엌에서 요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난방에 주로 뭐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가스가 샌다면 어우, 생각만 해도 아주 무섭습니다. 팡! 폭발하게 되죠. 작은 불꽃에도 팡! 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가스 안전수칙 1단계. 첫 번째는요, 불을 켜기 전, 자, 여기 보통 가정에 있는 요 가스레인지, 여기에서 불을 켜기 전에 창문을 열어서 꼭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가스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봐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 점화콕을 천천히 돌려서 점화를 하고, 즉 불을 켜고 불이 잘 붙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끔 팍 하고 켰는데 뭐 가스불이 나오겠지 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가스만 새고 불은 안 나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푸른색이죠? 자, 이렇게 가스불이 푸른색일 때는 환기가 아주 잘 돼서 옆에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푸른빛이 돕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노란빛이나 붉은빛이 돌 때가 있죠? 이럴 때는요,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서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왜 위험하냐?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나오면서 몸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불꽃인지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빠밤! 가스레인지 사용 후에는 점화콕, 이것이 점화콕입니다. 그리고 중간 밸브, 이것이 중간 밸브죠. 이걸 모두 꼭 잠그셔야 가스가 누출되지 않는다는 거, 가스가 새지 않는다는 거, 이걸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빠밤! 평상시에 가스 누출 점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지, 즉 가스가 새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제, 아, 때마침 우리 집 가스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탐구 영상이 도착했다는군요. 우리 집에서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확인할 때 필요한 건 뭐다? 우리 친구들이 비눗방울 놀이할 때 쓰는 비눗물인데요. 에이, 어떻게 비눗물로 알 수 있냐고요? 못 믿겠다고요? 여러분,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먼저 주방세제와 물을 1:1의 비율로 섞어 비눗물을 만들고 가스레인지 연결 부위에 비눗물을 묻힌 후 10초 동안 지켜봅니다. 이때 비눗방울이 생기지 않으면 안전한 건데요. 만약 비눗방울이 발생했다면 가스가 샌다는 것으로 삐용삐용, 매우 위험한 거죠.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바로 가스회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 가스 안전에 도움이 됐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제발. 우리 친구들도 비눗물로 확인해 가면서 우리 집 가스 안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맛있는 요리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바로 가스 안전 사용 꼭꼭 기억하세요. 자나깨나 가스 안전 꼭 기억할게요. 9단계 미션을 통과하기에 마지막 관문. 유퀴즈? 오케이! 좋아요! 자, 좋습니다. 길을 걷는데 갑자기 왕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오, 여기 금방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선이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가장 적당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몸에 묻은 방사선을 물로 씻어낸다. 2번 집에 빨리 들어가서 문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3번 지하 주차장으로 피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방사선 유출 경보가 삐용삐용 울리면요, 집이나 대피소 등의 실내에 빨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해야 안전하다는 것. 자, 그러면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 자, 그럼 대망의 10단계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어 중독. 무엇인지 궁금하죠? 궁금하면 다음 편에 꼭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대한민국 안전 히어로. 여러분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눈, 코, 여기 머리, 여기 있는 털이나 털은 전부 다 날리도록 달려가겠습니다. 저희도 바로 달려갈게요.